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이 최근 유튜버 도지사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전 도민에게 노출해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. 취임 전부터 이어지는 김 당선인의 파격 행보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. 유소라 기자입니다. 일주일 만에 유튜브 활동을 재개한 김영환 당선인. 그는 지난 27일 천신만고 끝에 방송을 다시 시작했다고 운을 뗀 뒤 지난주 이사한 청주 동남지구 아파트에 새 스튜디오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린 데 이어 재차 채널 유지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. 공직자가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김 당선인은 셀프 허가 절차를 거쳐 채널 운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. 다만 광고 수익 논란과 정치 편향성 문제를 의식한 듯 불가피한 운영 방침 손질 그리고 콘텐츠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.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김영환 방송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이런 소위 광고료를 포함한 이런 수익 사업을 중단한 채 김영환 TV가 공익적인 것으로 또 충북 도정을 위한 농민을 돕기 위한 그리고 인문학적인 바탕 위에서 방송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말씀입니다. 수백 개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던 김 당선인의 채널은 28일 현재 대다수 비공개 전환되면서 97개의 영상만 볼 수 있는데 이마저도 선거 관련 동영상이 다수 남아 있어 취임 이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. 지방공무원 복무 예규에 어긋나는 돌발 발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. 잡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김 당선인이 공식 도정 홍보 창구가 아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사 발표 등 깜짝 공언을 이어가면서 인수위원을 비롯한 도청 직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소통 강화 목적으로 돌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 도민에게 공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또 한 번 당황케 했습니다. 제 핸드폰 번호를 노출해야겠다. 핸드폰 번호를 전 도민에게 주고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전화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을 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인수위 관계자는 HCN과의 통화에서 개인 전화번호 공개와 관련해선 세부 내용을 논의한 바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당선인의 소통 의지가 강한 만큼 실현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. 대청호변 야외 취임식부터 관사 반납에 이르기까지 작지 않은 도정 변화를 예고한 민선 8기 김영환 호에 대한 기대감 속 논란의 소지를 떠안은 파격 소통 행보에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.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.